신입이, 이 신조어를 많이 알아야 자연스럽게 돈을 빼내는 기다 알았니? 예. 오늘은 신조어 테스트를 해볼 기다. 준비됐니? 예. 간다. 어이가 없거나 황당했을 때. 헐. 정답. 먹고 도망가기의 줄임말. 먹튀. 정답. 대단하다, 엄청나다. 대박. 쩐다. 아, 쩐다. 손. 니네 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똑 부러지게 해야 하는 게 나 알았니? 예. 오늘은 여름 휴가철이니 무료 콘도 이용권에 당첨이 됐다고 하면 환장을 할 기다. 그때 돈을 빼내는 기야. 알았니? 예. 해봐라. 여보세요?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고객님이가 콘도 무료 이용권이에 당첨이 됐습니다. 어, 진짜요? 어, 안 그래도 여름에 콘도 대기 가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 어디 콘도예요? 예, 여기가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해피해피 콘도입니다. 어, 저 이미 거기 회원인데. 벌써 당하셨어요? 예? 당하긴 뭘 당해요? 그럼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당황 안 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에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아, 강원도. 저 거기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근데 거기 콘도 좋아요? 예, 좋아요. 월풀 있어요? 월풀? 예, 여기 사방이 풀이에요. 예? 그 스파는요? 장마철이라 스파죠. 거기 워터파크 있어요? 예? 워터파크 있냐고요, 워터파크. 워터 가긴 뭘 어떡해요. 돈 내고 이용하면 되지. 아, 이거 사기잖아. 고객님, 이건 사기가 아니라 먹튀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쩐다. 끊어! 언니, 돌았니? 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이건 아이 되는 것 같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을 빼내보도록 하자.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해피해피 콘도입니다. 홍순목 고객님 맞으십니까? 예,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고객님께서 장기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셔서 일본 호텔 이용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어, 진짜요? 네, 고객님. 근데 저 어제 가입했는데? 어제 가입했는데 장기 우수 고객이 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어제 오픈했는데 장기 우수 고객이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어, 그럴 수가 있나? 저 근데요, 제가 어떻게 당첨이 되는 건가요? 고객님, 최근에 혹시 이벤트 신청서 쓰신 적 없으십니까? 예, 없어요. 그럼 경품 응모권 쓰신 적도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그럼 학창시절에 일기 밀려 쓰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건 있죠. 거기서 당첨이 됐습니다. 예?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시험지 밀려 썼는데 100점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저 근데 그럼 거기 호텔은 뭐가 좋은가요? 네, 고객님, 저희 호텔은 레서토랑에서 소테이크도 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객실로는 스티븐 소필버그가 묵었던 소이토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 그러면은 제가 일본말을 좀 할 줄 아니까 일본 호텔로 직접 연결해 주세요. 네, 고객님, 잠시만요.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상담원 연결 대기 시간은 이틀입니다. 뭐야? 이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빠른 연결을 원하시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비밀번호를 왜 누르라 그러는 거지? 안 눌러. 내가 기다린다. 됐어, 이 사기꾼아, 끊어! 뭐? 어찌하면 좋으니? 오늘도 성질을 못 이겨서 한 건도 못했다. 우리 사사이 갈면 죽일 텐데. 어. 사사이 오나 봐. 사장님! 일로 잘하고 있네. 예.
야, 그냥 끊어라. 야. 오늘 몇 건이나 있어? 안건도 못했습니다. 안건도 못했다고? 예. 야, 니가 밥 먹기 싫으니? 아닙니다. 니 사장이가 웃었니? 아닙니다. 야, 니 일로 와보라. 고객한테 전화해가지고 짜증내고 화내면 돈 나오니? 아닙니다. 인내심이 그리 없니? 아닙니다. 전화했을 때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예. 똑똑히 보라. 예. 알았니?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여보세요? 아, 고객님. 해피해피 은행인데요. 잠깐만요. 네, 고객... 네, 엄마. 알았어. 나 잠깐만 끊어봐. 통화 중이었어.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예. 고객님의 통장에서 비밀번호가... 잠깐만요. 되... 여보세요? 희령아.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예. 아, 고객님의 통장이 노출이 돼서 100만 원이 인출이... 잠깐만요. 아, 엄마 왜 자꾸 전화해? 알았어.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아, 죄송해요. 예, 말씀하세요. 아, 이번에 진짜 전화 안 와요. 예, 말씀하세요. 고객님 지금 사는 곳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맞으시지요? 예, 맞는데요. 니 좀 딱 기다려. 내 지금 니 잡으러 갈게. 야, 가자.